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디렉셔널 컨퍼런스 지금 하듯이 여기 이제 이 대표님을 여기 불렀잖아요. 이 대표님을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 대표님이 나오게 하는 양방향 바이디렉션 또제 노트북에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카메라 하나가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앞 테레비 두 개, 하나는 이 대표님, 하나는 이제 제 강의가 나와서 이것을 지금 이 대표님도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를 보고 계시고 저도 여기 보면서 하는데 만약 여기 여러 군데가 오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거나 얘기하는 사람이 커지면서 자동으로 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른 교실 학생을 불러서 앞에 프로젝터에는 학생들이 또 프로젝터 하나에는 이제 제 강의가 나가게 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면은 제 얼굴이 제가 얘기를 하니까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파워포인트 갈 때는 여기다가 제가 이 포인터가 올라가는 순간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지게 돼서 이 부분에 집중을 더 하려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에서 이제 칠판 보느냐 학생 보느냐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그이 대표님께서 서울에 오시기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 이 스튜디오에 그 양방향 기능과 방송 기능, 페이스북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기능을 하면서 제가 제 노트북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 지금 이거는 이 스튜디오에 넣어놓은 USB 파워포인트 파일이 올라가서 다음 장 하면서 보이는 거죠. 이 스튜디오로. 이렇게 꾸미면 방송국이 되는 거고,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같이 가는 시스템이 지금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가서 쓰는 거고 지금 이스트 프로라고 450만 원이죠. 프로모션 기간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정상 가격 700만 원 올라가는데 선생님 찍는 카메라 또 여기 다른 거 찍는 카메라 두 개와 선생님 노트북이 들어와서 하는 모델이 프로 버전입니다. 지금 저는 그걸 써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제 파워포인트 파일하고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다음 장 되는 거죠. 포인터가 있고 여기 스위칭이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 선생님을 여기다 보이면서 학생들도 보이면서 노트북도 받는 세 가지가 입력되는 것이 이스튜 프로 기능이 되고요. 이스튜디오는 스크린이 이렇게 하나만 있지만 이제 M 스튜디오라는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멋있게 하는 게 많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 현장에 계신 우리 이 대표님을 여기다가 이제 보이면서 같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크게 나와서 얘기도 되고 또제 노트북도 보이고 또 제가 있는 교실 환경도 보이고를 자유자재로 선생님이 마음껏 마우스만으로 터치하게 돼서 1인 미디어 방송이 정말로 어디서나 일어나게 되고 그걸 보시는 지금 페이스북 그제 패치님들께서는 이것이 정말 가능하거나 이것이 몇백만 원에 되는구나. 과거에 불가능했던 시스코에서 했던 텔레프레젠테이션, 텔레프레젠스라고 그러죠. 원격 현존 방식 두 개의 제 비디오와 파워포인트 따로 가는 방식으로 도저히 하지 못했던 그동안 강의를 제 방에 와도 저걸 보게 되고 지금 김해에 계신 우리 이 대표님도 저렇게 보게 되는 원격지 강의 수업과 현장 강의 수업이 같게 나가는 이 퍼즐을, 원격 수업이 되는 퍼즐을 저는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그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의 내용은 이 아이스튜디오 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스튜디오 그룹은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방송이 스마트화되고 변화되는데 그 방송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개인이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방송국에 항상 있어야 되는 소위 스튜디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V스튜디오라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TV조선에서 앵커의 시선하고 만드는 버추얼 비디오를 다림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I스튜디오 위에 있는 V스튜디오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이 그림을 TV조선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렇게 디자인을 방송에서 방송 하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그 팀은 그것만 준비해서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스마트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느냐 해서 만든 것이 아이 스튜디오입니다. 아이 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디자인을 전문가 없이 마음껏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스튜디오 이내에 있는 이 모든 제품, M 스튜디오, E 스튜디오는 다 선생님들이 혹은 강사님이 우리 이수부 대표님 같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가지고 쓰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스튜디오의 이그잼플뿐만 아니라 스튜디오의 이 다양한 그이 스튜디오 안에 다양한 템플릿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책상, 여기 있는 배경, 또이 밑에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약 1, 2기가바트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 로고를 여기다 하고 싶다는 이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읽어서 그림을 여기다 글씨를 써주고 다시 세이브해서 여기 올리면은 이 책상이 여러분 것이 되고 컬러도 바꾸고 적어도 파워포인트만 아시면 다양한 것을 다할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이 스튜디오에 만들었고 M 스튜디오는 이 전자칠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은 저는 여기서 스위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대표님을 하려면 이렇게 이 대표님. 근데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또 보이고 싶다. 두개 칠판. MIT에 가면 칠판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게끔 하면서 더 다양한 기능. 이 칠판이 더 커지고 저 칠판이 작아지고 하는 걸더 넣은. 소위 여기에 그 장면 전환이 조금 더 많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 M 스튜디오에는 이 스튜디오 여기 칠판이 하나지만 하나면서 이쁘게 하지만 M 스튜디오는 두 개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가상 씬 요거와 요거죠. 선생님이 크고 칠판이 나옵니다. 그 외에 카메라 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금지시켜 놨습니다. 눌러야만 되게. 그냥 자동으로는 안 되게.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다가 그냥 카메라 하면 뭐가 섭섭합니다. 이쪽에 씬 이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간 장식을 해서 기왕 이 비디오가 영원히 역사에 남는 거라고 하면 이거를 잘 이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1번 장면에서 포인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자칠판에 무엇인가를 놓고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가상 전자칠판 패턴트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방송 장비가 아니라 이거는 강의 장치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교실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 세상이 교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제 것을 보는 많은 분, 우리 저 제주도에서도 보시고 뭐 외국에서도 보고 많은 분이 들어와 보시는데 이렇게 원격지에서 강의를 듣게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 안에 교실이 나오니까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선생님과 칠판을 보는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그동안 여러 전문 기관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교실의 정의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 스튜디오는 이 스튜디오에서 이게 아주 단순하게 칠판 하나를 놓고 여기다가 저이 대표님이 질문할 때는 이 대표님을 예,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 대표님을 크게 하면 이게 분위기가 조금 좀뭐이 대표님 잘생기셨지만은 느낌이 조금 덜 아름답지 않습니까?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정리되게. 요 약간의 변화가 이 방송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3D 공간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방식.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회전도. 또 여기를 좀더 이렇게 꺾을 수 있어요. 뒤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약간의 이렇게 3D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3D 그 스튜디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Full 3D, 3차원 공간 안에서 책상과 사람과 모니터를 배치해서 자유자재로 가상 카메라가 들어가고 나오는 기술에 의해서 이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위처 믹서의 새로운 전환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몰입감 있는 강의를 하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스위칭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스위치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 중에 이 장면, 1번 장면, 2번 장면, 또 저만 크게 나오는 거, 자료만 크게 나오는 네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 E스튜디오라고 그러면 M스튜디오는 그것이 조금 더 다양해서 6개까지. 이제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많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손석희가 하는 뉴스에 보면 1번 나오고 어깨걸이 나오고 풀스크린 나오고 3개를 쓰고 있습니다. M스튜디오에서는 6개
M스피에서는 6개, M스튜디오라고 하는 풀 버전. 요 M스튜디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E스튜디오 20, 30이 있듯이 M스튜디오 200, 300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할수록 조금 다양하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되고, I스튜디오로 가면은 이제 12개의 씬에다가 스위처 믹서가 복잡해서 전문 방송국처럼 여러분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제일 큰 차이 중에 E스튜디오와 M스튜디오는 가격 차가 많이 나게 되는데, M으로 가면 버추얼이 됩니다. 제가 이 뒤에 그냥 방이죠, 여기에. 근데 이 커튼을 내리면은 가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버추얼 스튜디오가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버추얼 스튜디오가 되는 순간 조명과 크로마키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스튜디오라는 데가 고정되고 이동이 안 되니까 그 기능을 안 넣고 쓸수 있는 것만 해서 만든 게 E스튜디오고, E스튜디오에서는 이런 AI 기능으로, AI라고 실제 공간에다가 붙인 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AI는 이제 이렇게 전체가 카메라에다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모니터 다는 거, PIP 같이 여기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AR 스튜디오처럼 느껴지게.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보면 이 칠판과 책상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스튜디오 같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색상도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튜디오 안에서 충분히 어떤 유튜브 방송보다 멋진, 어떤 유튜브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스위처 믹서나 이런 걸 프로덕션 스위처를 쓰는 것보다도 못지 않는 편하고 또 다양한 파워포인트와 같이 강력한 여러 그 프레젠테이션 차트를 보여가면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M스튜디오에서는 파워포인트 파일에 있는 노트가 여기 자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이라는 기능은 그날 강의를 서머리를 하고 때로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또 다른 특허로 PPT를 여기다 로딩하면 PPT 밑에 노트를 쓴 말들이 자막으로 나가니까, 특히 영어 같은 거로 발표를 할 때는 미리 적어놓으면 이렇게 자막이간 읽으면 되니까,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위로 지원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스튜디오는 버추얼이 아니라 AR 스튜디오로만 하되, 스위처 믹서를 쓰는 어떤 것들도 다 마우스 하나로 제스처 인식에 의해서 클릭 하나에 의해서 장면이 변하게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에 집중하면 알아서 이 스튜디오가 멋진 장면을 만들어서 지금 하듯이 실시간 양방향 질문을 이 대표님이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은 채팅을 달면 대답을 할수 있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상은 이 화면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지금 이 대표님 대신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페이스북 지금 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싶다면 클릭을 하는 순간 여기 페이스북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의 메뉴를 보여주고 싶다면 이 스튜디오의 메뉴가 나와서,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가상 전자 칠판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칠판, 전자 칠판 뭐 많이 안 써서 쓰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자 칠판에 보이는 PPT,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스, 모니터를 다 자유자재로 스위칭하게 만드는 기능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는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능 이외에도, 스튜디오 기능을 만드는 기능 이외에도 여러분 화면에, 이 스튜디오 화면에 떠 있는 어떤 거든지 보여주면서, 또 원격지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할수 있게끔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장을 돌려가면서 할수 있게끔 다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스마트 시대의 강의 장치다. 이제 강의실에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써서 프로젝터로 크게 해주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때로는 굉장히 크게, 실제 선생님이 있는 것보다 더큰 화면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실에서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켜는 순간 불을 끼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80% 이상의 대부분의 프로젝터들은 1년 전, 2년 전에 설치된 거는 강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프로젝터를 켜는 순간 불을 껴서 선생님 얼굴과 표정이 어둡게 됩니다. 또 선생님 이야기를 키면 프로젝터가 안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고,
프로젝터 커지면 여기 화면이 커지면 선생님이 강당 끝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의 표정과 제스처가 중요하냐? 프로젝터 화면이 중요한가는 사실은 선생님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크게. 만약에 더 크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줘서 더 크게 해주고 거기에서 모니터를 그냥 조금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면을 다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스위칭을 하면서 이 스튜디오 기능을 바꿔가면서 다 이 내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 스키 안에서 여기 장면 설정에 가서 장면 설정에 가면은 카메라 이걸 잡고 여기서 눌러주면 그냥 마우스만 눌러주면 좌우로도 움직이고 카메라가 변하는 거죠. 또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 부분 위치를 눌러서 조정하면 줌과 줌아웃이 자유자재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들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스튜디오를 만들고 카메라맨들이 작동하는 씬을 1번 장면에서 이 카메라, 2번 장면에서 이걸 할 때에 그때마다 가상 전자칠판을 테레비에 옮기듯이 카메라 있는데 옮기듯이 옮겨주면은 그 장면에서의 세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그 수정, 여기서 가상 모니터를 여기 있는 거죠. 크기, 위치, 회전입니다. 회전을 이렇게 조정하면 돌아가니까 뒷면하고 부딪힌 거기도 되는 거죠. 또 늘려질 수도 있고 옆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이 스튜디오에 만약에 여기 다른 걸 한번 켜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눌러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이 스튜디오를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더블 클릭하고 실시간입니다. 이걸 눌러주면 전체 스튜디오에 변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필요한 장면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이 카메라 안에서 카메라의 배치가 약간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거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쓰자. 아니면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하자. 거기서 발표자를 조금 작게 하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맞춰서 하고 이것도 위치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게 스튜디오 제작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위처 믹서에서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건데 여기에서도 이 그림을 살짝 이렇게 투명하게 밖에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 그림이 돼서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설명을 하면 이 안에서 여기 슬라이더만 색상만 변화시키면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색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또 약간 스케일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주고 키워주고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무한한 기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고 카메라 배치를 바꾸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좀 더 날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자율 비율, 여기 자율 비율 지금 4:3이 이미 날씬해져 있지만 더 날씬하게도 자율 비율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는 강의할 때 이 가상 모니터에 이 크기가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를 해서 더 크게 하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튜디오는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편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라이브 컨트롤로 가서 다시 제어를 하게 되면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여기 스튜디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데 늘 쓰듯이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바꿔보면은 뭐 이렇게 좀 밝은 스튜디오 같이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려서 책상 모양을 조금 바꾸고 컬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스튜디오의 기능은 이렇게 이제 돼서 정리하면 스튜디오를 바꾸고 장면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가상 모니터나 이 액터의 다양한 인풋 파워포인트, 파일, 노트북, 외부 카메라, 또 원격 지향하는 화면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기능, 리코딩, 스트리밍 이것은 다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 V 스튜디오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M 스튜디오로 했던
서울경제TV에서 하는 선물의 신이라는 거는 24개 지역에 있는 선물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님처럼 연결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그 전문가를 스튜디오 데려 모셔오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을 다 한 대로 부조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쓰지 않고 M스튜디오 하나 가지고 부조 정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스튜디오고, 그런 장면이 좀 많아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왼쪽 모니터에는 파워포인트, 오른쪽 모니터에는 이 대표님, 이런 분들을 다 동시에 놓고서 자유롭게 장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I스튜디오고, M스튜디오는 다소 작지만 간단하게 두세 개의 화면을 바꿔갈 수 있게끔 해서 기능이 제공되고, 특히 이 스튜디오 I스튜디오 3500에는 이 책상 이런 것들이 다 풀 3D로 만들어서, 요즘 3D 프린터에서 뭐 많이 만들자 그런 것들을 오브젝트로 가져와서 레고 조립을 하듯이 스튜디오 세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3D 공간 안에 자유로운 3D 스튜디오를 만들게 하는 이 혁명을 사실상 만들어 준 것이고, 다 한국에서 전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튜디오는 누구나 원터치로 어디서나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 거라서 특별한 이 지식이 없이도 조금만 노력하면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오더하시면 시작을 350만 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컴퓨터까지 다 포함돼서 가고, 여러분들이 테레비만 두 개 앞에다 달아놓으면 제 방처럼 돼서 그날부터 전 세계와 소통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님, 뭐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 다 되셨습니까? 네. 질문 없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활용도가 주로 이제 그 강의하는 거, 교습하는 그쪽에 치우쳐 있는데, 네. 활용도의 폭을 넓히면은 다양하게 1인 크리에이티브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지금 활용도에 사실상 스위처 믹서, 지금 이제 대본의 스위처 믹서, 이걸 풀스크린하고 거기다가 그림도 보이고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저 이 대표님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스위처잖아요. 스위처는 리니어하게 어떤 장면들을 변화시키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에 믹서 기능을 넣어서 프레젠테이션을 더하게 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어떠한 스위처 믹서라고 하는 것 기능을 다 포함하면서 단지 프레젠테이션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장면을 보일 때는 이 가상 전자칠판이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원터치로, 또 인공지능같이 마우스 움직임을 디텍트해서, 자세를 디텍트해서 이거를 알아서 해주게 한 기능이 첨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존 방송 장비에 이러이러한 기능을 다른 걸 더 넣지 않아도 되게, 스캔 컨버터가 필요하지 않게, 카메라들이 어떤 거라든지 연결이 되게 다 이 방송 전문 일을 하던 다림에서 다 편리하게 만든 것이니까요. 이 대표님이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방송의 그 어려움, 방송한다면 사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이 장비 들고 저 장비 들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하려면. 근데 그 방송 중에서 교실에서 하는 방송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실은 공간이 작고 카메라를 놓을 데가 없고 강사가 움직이고 조명이 열악합니다. 거기서 찍은 걸 가지고 아무리 강의 녹화 장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편집해보면 거의 쓸모가 없게 되고, 지금 수백 개의 교실이 있는, 때로는 천 개 이상의 교실이 있는 학교에 그 소중한 강의가, 거기 50명이 앉아서 1시간 듣는 50시간씩 벌어나는 그 강의실에서 강의는 지금 녹화가 전무하게 안 되고 있다. 녹화가 되는 곳이 있지만 그 소위 강의 녹화기라고 하는 렉처 캡처, 미국에서 얘기하는 렉처 캡처나 그 렉처 강의실 녹화기가 있지만 그걸 보게 되면 그것은 CCTV 같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 그런 비디오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최소한 이 스튜디오 정도의 아름다운 비디오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컨텐츠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MOOC든 K-MOOC이든 올렸을 때 교육의 교실은 스마트 세상으로 오픈되게 돼서 소위 과거 웹 2.0이 나올 때 참여 공유 개방의 교육 컨텐츠, 선생님, 학생들이 참여하는 컨텐츠가 올라가고 그것이 공유되고 그것이 서로 오픈되는 그러한 교육, 스마트 열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뭐 긴 강의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어쨌든 좀
먼 거리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이 수학적으로 시간은 거리는 다 상대적이다 했던 게 1900년대 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 대표님이 제 바로 앞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제 방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 강의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시대가 불현듯 다가와서 퀀텀 시대처럼 순간적으로 이 대표님이 여기 이동하셔서 보시는, 제 마음속에 이미 저 앞에 계신, 오셔도 여기 계시지만 김해에 계셔도 앞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스마트폰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이 스튜디오, 지금 많은 분들께 써서 저에게 좀 사랑을 나누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네. 바쁘신 시간 가운데 이렇게 소중하게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